혹시 사업을 일으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필요한 조건이 뭔지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돈, 운. 한 번은 통하겠지만 이것만으로 오래 살아남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기가 호황이어도 불황이어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고 반짝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딱 잡고서 조금 비싸도 써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어떨까요?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된 골드러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당시 진짜 큰 돈을 벌어들인 건 곡괭이, 텐트,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죠. 인공지능의 로봇이 등장한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걸준 사업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현실, 공장, 식당 체인에서 기름때 닦아주고 화장실 치워주고 더러운 것들을 깔끔히 처리해주는 것만으로도 매년 순이익 1조 원씩 쓸어담는 회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비싸도 빌려 쓰게 만드는 북미 유니폼 청소, 응급용품의 표준이자 벌어들인 현금을 투자자들에게 팍팍 쥐어주는 알짜 배당주 신타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엔 학교마다 교복 입던 시절이 있었죠. 교복 광고 모델이 곧 연예인 인기를 증명하고 대기업이 달라붙어 학교와 계약을 맺은 체인점을 늘려가던 현금 수익원이기도 했습니다. 유니폼 렌탈 기업 신타즈가 하는 사업 방식도 비슷합니다. 보안요원, 호텔 직원, 요리사, 의료용 가운, 온갖 직업용 유니폼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해주고 정기적으로 세탁해서 대여까지 해줍니다. 기름때에다 온갖 작업장 분진이 달라붙어 가정용 세탁기론 도저히 빨아입기 힘든 옷들이니까 돈 주고 쓰는 편이 효율적인 겁니다. 이건 기본이고 건물 로비마다 놓인 바닥 매트에 회사 로고 새겨서 관리해주고 일회용 장갑, 기업 맞춤형 안전장구, 퍼스트에이드 응급용품 등 온갖 잡다한 물품들을 함께 패키지로 렌탈해줍니다.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염된 병원, 청소해야 하는 공간들은 고타 이 회사 손바닥 안에 수익원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시총 65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초기의 신타즈는 정말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회사였어요. 창업자 아멜리아 파머, 닥 파머는 본래 서커스 공중 보계사였는데 대공황으로 졸지에 일자리를 모두 잃게 돼요. 고개하다 치아도 망가진 이들은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기름에 찌든 걸레들을 모아 처리하는 세탁소를 차려서 대대로 키워가며 사업을 키워온 거예요.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세탁해줘야 할 헝겊맹이들의 수요가 늘고 이 수익으로 경쟁기업을 차례로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1965년 이후 유니폼 사업에 진출해 직접 원단 가공을 시작하고 손자 리처드 딕 파머가 물려받은 뒤에는 유니폼 경쟁사마저 흡수하면서 미국 최대 유니폼 렌탈 서비스 회사로 성장한 곳입니다. 무슨 유니폼이 돈이 될까 싶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 매장과 맥도날드, 치폴레 등 음식점, 일반 기업체와 호텔, 병의원까지 미국 내 유니폼 시장은 연간 12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됩니다. 신타즈는 유니퍼스트 등 후발 주자들의 견제에도 시장의 39%를 쥐고 있는 최대 기업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특히 작업복 분야에서 점유율이 견고한데 지금은 패션 브랜드로도 유명한 칼하트와 2010년부터 독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칼하트는 리바이스처럼 튼튼하고 오래 물려 쓸수 있는 작업복 브랜드로도 유명하거든요. 과거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을 시작으로 북미 표준 작업복처럼 쓰이고 있고 북미에서 신발은 나이키, 작업복은 칼하트라는 공식이 통할 정도고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매튜 맥커너이도 입고 그를 찾아 나선 딸도 입고 이제는 등산복의 명품 조합이 유행인 덕분인지 카니예 웨스트도 찾아 입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선망하는 작업복 1위 브랜드가 유니폼 종합 렌털 1위 기업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파머 가문의 증손자인 스콧 파머 회장이 이끄는 엄청난 가족 기업인 신타즈의 연간 매출은 10조, 이 가운데 10% 이상 순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배당의 자사주 사고, 빚을 상환하고도 현금 1000억 원이 남을 정도의 현금 왕인 회사입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이마켓 코리아, 서브원 등 MRO라고 하는 기업의 유지, 보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곳들이 숨겨져 있는데 따박따박 현금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창업자들이 남들에게 잘 맡기지도 않습니다. 신타즈는 남들이 하지 않는 기름때 묻은 걸레, 오염된 장갑과 의류를 새 것처럼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 나름의 혜자를 만들었고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닥쳐 가격을 올려받아도 기업이 필요해서 찾는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난해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배당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약 22%, 40년 이상 배당을 지속한 배당 귀족주입니다. 워런 버핏이 사랑한 코카콜라, 쉐브론 못지않은 숨은 배당주라고 봐도 되겠죠.
지난해 보고서 기준 영업이익은 3년간 36% 꾸준히 늘면서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약 80%, 10년 사이에 10배나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 주당 가격이 60만 원 가까운데도 매분기 시장 기대보다 높은 실적을 내면서 월가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 없이 보유, 그래도 사라 하는 의견들이 많은 기업이고요. 자, 사실 뜯어보기 전엔 그냥 청소회사 아니야? 유니폼 회사가 뭐 어디가 대단해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니폼 카탈로그로 별의별 옷들을 소개하고 산업용 세탁소 분야만 깊이 파고든 데다가 아예 작정하고 미국의 최고의 화장실 콘테스트까지 열어가면서 뚜렷한 강점을 오래 각인시키는 기업이었어요. 더럽다고 피하는 일들 뒤에 돈이 숨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돈도 운도 아닌 꾸준히 남들의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주는 아이템을 쥐고 이제는 복제 불가능한 사업을 구축한 회사. 테슬라, 엔비디아에 관심이 쏠린 지금 같은 시대에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공의 정석을 배워야 할 기업으로 오래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